여러분 혹시 그런 동요 아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동요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 토끼는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갔을까? 전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보니까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갔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우리의 신앙이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만족이 채워지면 이것이 다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